저희 진도가 지금 다른 데 비교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느리거든요. 예,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1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 장짜리에도 도시군 계획설이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1번이 지역 지구이고 2번이 구역이고 3번이 기반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아마 출제되게 되면 작년에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계획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우선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의의 차시였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추정했습니다.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저 도시군을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데 우리 세종시 중에 어디에 대해?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은 바로 도시군 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일부의 국한에서만 수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구, 동탄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동탄지구라고 하는 것은 화성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요. 화성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성남의 판교지구나 분당지구나 그리고 요즘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는데 그 성남시 중에 일부에 대한 일부 동네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어디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결정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제2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만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선 1번 지정된 용도지구, 용도지구 추정했습니다. 용도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묶어버리십니다. 2번부터 6번까지 묶어버리십니다. 그러면 2번만 잠깐 보시는데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얘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은 생활권을 5개로 쪼개 놓고 있습니다.
조치원 중심으로 하는 부부권과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권과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권 중에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은 세종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세종시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 일부인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하는 것은 세종시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죠. 그래서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 나오면 틀리지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오직 일부만 나왔을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만 지금 보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은 우리 세종시의 일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발구역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죠. 지금 건설 지역은 세종 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만 개발하고 있습니까? 일부. 그러면 이 건설 지역이 바로 도시개발구역이거든요. 그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세종시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일부란 말이 나오고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나오면 맞는 질문이지만 이거 말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나왔을 때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일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나오면 그 뒤에는 전부 또는 일부.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세종시 전체가 아닙니다. 세종시의 극히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조금이라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실 것은 용도지구입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생태계 보호지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사실 아파트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뭔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생태계 보호지구는 비개발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 생태계 보호지구에 해당되는 곳에 테크시설이라 해서 탐방시설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크시설을 만들어서 또는 탐방시설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더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개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설악산 안 가보셨죠? 설악산에도 일부 탐방시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면 암석이나 또는 화초나 모든 게 좀 훼손될 수 있다 해서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태계 보호지구를 좀 더 유지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만드는 것은 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다. 테크시설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용도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역세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역세권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9번에 3번 보게 되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교통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1km 이야기 나오면 그게 역세권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 갈 일 없으시죠? 서울 같은 데 보게 되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잠실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잠실역은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8호선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광역버스가 정류되는 정차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 대중교통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결절지라 표현하고 그 결절지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이라면 그것을 역세권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념 나오게 되면 1km라고 조금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별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권수는 다음 각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이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신 것 중에 방제지구, 도시군관리기구로 지정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가로 해놓으시고 사업 끝난 후 추정했습니다. 10년 동그라미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했습니다. 그리고 1번,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예를 보시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봐주실 것은 개념.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들으시면 꼭 1, 2월 걸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안 듣고 그냥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쪽을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이해해 주실 것은 1월 달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는 대지 소유자가 많은 돈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놨고 이곳에 금융기관 하나 있다고 하면 아마 찾아가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길 건너편에는 길 건너편처럼 금융업소가 들어간 것은 큰 건물 세워놨는데 옆에 건물이 좀 오래되고 볼품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대 떡볶이 파는 순대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신탕 파는 그런 곳인데 그냥 보신탕 파면 참 좋겠지만 뒤에 도추장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린내가 참 심합니다. 좀 볼품 없는 동네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명 삼거리에 위치한 모서리 땅인데 불구하고 지어진 지 40년, 50년 된 1층짜리 단독대택을 고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만약 삼거리에 걸친 교차 도로에, 큰 도로에 끼어 있는 땅이라고 하면 보통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1층짜리 단층주택을 짓고 사신 분이 있으시면 법원을 좀 갔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안정 후견인 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1회 금융기관을 찾아간다? 2를 찾아간다? 2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동네 별로 안 좋아서 찾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 자기가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아꾸물처럼 큰 돈을 들여서 건물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개인은 이웃 대지 소유자에게 길 건너편처럼 많은 돈을 들여 현대식 건물 건축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삥 뜯는 것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깻잎머리 하신 분들이 가끔 삥 뜯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은 개인에게 삥 뜯는 것 안 됩니다. 대신 이걸 강제하는 방법에 하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반 제안하고 그 이반 제안이 채택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우리 앞서 개발진흥지구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여러 필지에 대해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해라.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다.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 이미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4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4층짜리 건물 하라고 강제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가진 돈이 1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은 1층짜리 건물 건축해서 살 수 있다. 아예 건물 건축하지 못한다. 아예 건축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세종시를 많이 못 돌아다녀서 모르겠지만 아마 개발되어 있는 여러 필지 중에 건물 건축하지 않고 한 5년, 6년 동안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빈 땅 있을걸요?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교회 만들어라. 4층짜리 건물 만들어라. 5층짜리 건물 만들어라.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돈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강남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저희 대학 때는 이게 강남역이라고 하면 서울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부산 뉴욕제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국기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타운이라 해서 삼성에서 택지 대규모 구입하고 큰 건물 건축해놨는데 그 삼성타운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그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이 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하여튼 빈 땅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 뒤에 할아버지께서 농사 짓는 게 참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농사만 지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어 여기에는 무조건 25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몇만 평을 환지로 받다 보니 몇만 평을 환지로 받다 보니 저 25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냥 빈 땅으로 놔뒀다가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자제분이 팔아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이쪽에 엄청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칠성사이다 공장이 있는데 칠성사이다 공장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다 공장 만들어질 이곳은 과거에는 상업지역이었겠습니까? 공업지역이었겠습니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었는데 용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에 칠성사이다 공장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출했던 금액하고 땅값 올라간 것 중에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땅값 올라간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장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세종시 같이 팽창되는 지역에 공장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시 들 것은 저 칠성사이다 공장이나 또는 내가 공장 전문 토지 거래 중개를 하신다고 하면 그 몇 개 사례를 숙지해 놓으시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시게 되면 매매가 임대보다는 수수료 많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건물 높이, 층수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 아니면 아예 건축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 합리화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지만 1층짜리 건물 건축하건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건 강제할 수 없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입니까?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까? 구속력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자체가 구속력 있는 제도였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함께 부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것은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아닌 곳, 비도시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역이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역에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못한다. 방금 용도지구, 생태계보호지구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용도지구라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녹지지역이 주거지구로 바뀌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비개발용도였고 주상공원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십시오. 해제되면 이제 개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제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자연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다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여기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이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보통 농지이거든요. 또는 산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서울 이야기 드리면 안 되죠. 서초동에 꽃동네라는 곳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 당시 꽃동네는 화훼 단지로 열심히 꽃을 키우던 그런 곳인데 서초동에 법원 건물 들어가면서 그 화훼 단지에 누가 불을 질렀습니다. 만약 불 지르게 된다고 하면 그 화훼 단지에 있는 모든 건물은 대부분 무허 건물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참 주장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불 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 농지를 아파트 농지로 할 수 있는 택지로 바꾸고자 한다면 형질 변경과 관련된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 만든다? 아파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의 주된 목적은 뭐다? 아파트 건설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완공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단위계획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했을 때 실패한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판교지구, 분당지구, 일산지구, 교화지구, 동탄지구 한번 가보시게 되면 시가시가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지고 주변 환경과 경관이 적절하게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도 진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 세종시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은 공원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한 몇 번은 택시 타고 여기 왔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걸어서 오면 서울에서는 20분 걸어 다니는 것은 빨리 죽으려고 하는 시도이고요. 이쪽은 괜찮던데 건강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과 환경 경관이 잘 갖춰진 것이 세종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완벽한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곳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빼고는 아마 그런 계획도시가 대한민국에는 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반설 부담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상가 분양 가격이 좀 높아서 문제인데 그거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도매시장, 가락시장 같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세종시에 만들게 되면 원재료 가격만큼은 좀 낮게 책정되어 물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중에 세종시장이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기환경을 고려한 가장 완벽한 사업입니다. 기환경과 관련된 가장 완벽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재건축을 할 일 없겠지만 서울 강남에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지금 강남 지역의 32평 아파트 신규 분양 가격이 12억 정도입니다. 거래 가격은 1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분양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세금 빼고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은 안 옮기실 거죠? 당첨되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좀 가능한데 그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르신들일 겁니다. 요즘 강남 쪽에 하는 이야기가 자제분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런 곳에 분양받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진짜 어르신들만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기반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했다가 노령계층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지구단위 계획구를 다시 한번 지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우리 세종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220여 개 시군구 중에 가장 연령이 낮은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저 통계 보니까 세종시가 연령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만약 신혼부부가 많아지게 되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예상했던 교육 관련 시설 좀 더 10년 뒤에는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몇 년? 10년 경과된 때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 녹입니다.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곳.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이제 개발 사업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녹입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만약 이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얘가 녹지지역이 되어버렸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녹지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냥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구로 바뀌었을 때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지역에 만 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도 필요하고 상업공간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만 제곱미터를 최소 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명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나중에 선거할 때 표도 꽤 많이 나오죠. 이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녹지지역이면 충분한 도로, 학교, 병원 있다 없다. 녹지지역이 주상으로 바뀌었는데 저 녹지지역일 때는 전기수도시설 대충 깔아놨겠죠. 도로 부족했을 겁니다. 이게 만 명 살 수 있는 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주상공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반면 공원, 시가조정구역 얘가 해제되고 주상공원으로 바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도 새로 필요한 기반설 많이 깔아줘야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험은 여기입니다. 정비 10년, 시공 30만 이거 보면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 시험 거리입니다. 원칙 내겠습니까? 예외 내겠습니까? 예외. 그리고 저 원칙과 관련되어 우리 용도지구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을 염두하고 있는데 저 용도구역이 갑자기
경관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이 말 나오게 되면 비개발 사업으로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용도지구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생태계보호지구와 관련되어 탐방시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그걸로 땡입니다.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력 있고 나중에 나는 꼭 시행해야 되겠다. 아파트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2번을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그냥 마음 편하게. 대신 2번까지 나중에 염두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119페이지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공동택 중에 아파트 연립, 아파트 연립택 추천했습니다.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니언번은 건너뛰시고 디귿 찾으셨죠? 기역 니언 경우 외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3만 추천했습니다. 119페이지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에 공동택 중 아파트 연립, 아파트 연립택 건설할 계획이라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디귿 보시니 기역 니언 외의 경우에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이 계획관리지역에 유통단지 만들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저 기지산대와 관련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이 반을 제한하고자 할 때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것은 생산녹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 나왔으면 뒤에는 생산관리지역. 만약 자연녹지지역 뒤에 생산녹지역이면 제가 자생계라 했을 겁니다. 자계생이라는 것은 저 생은 생산녹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구역 면적 중에 얼마에 사셔야 된다?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우리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연립택 건설 목적일 때는 얼마? 30만 이상. 저 30만 이상이라고 하면 만 명 살 수 있는 동네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와 연립택 제외한 유통단지, 뭐 산업단지 만들 목적이라면 그때는 얼마?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이반 제한이라면 산업유통,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만들기 위한 이반 제한 가능한데 그 단위 면적이 3만 이상이면 무조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이반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이반 제한하는 겁니까? 3만 미만일 때는 면적이 3만 미만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반 제한 못하고요. 이때는 무엇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이반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이 3만 이상이라고 하면 3만 이상이면 이때도 30만은 아파트 만드는 곳이고요. 3만 이상이면 30만 미만이면 아파트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때는 유통단지 만들게 되는데 그 유통단지는 같이 만들었지만 똑같이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이반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큰 것은 3만 이상일 때는 무엇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반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더 헷갈리게 제가 했나 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지금은 우리 계획관리지역만 계획관리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반응했습니다. 2번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2번 개발진흥지구 찾으셨는데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역이겠습니까? 비도시역이겠습니까? 비도시역입니다. 지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보십니다. 박스에 동그란 미분 보게 되면 기억 주거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찾으셨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주거개발진흥지구만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주셨습니다. 결국은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어디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만. 나머지 보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시험에 안 묻습니다. 모의고사에 물을 수 있지만 나머지 안 묻는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계시면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비도시역일 때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는데 3번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비도시역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비도시역인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의 개발 목적이 주거 개발진흥지구라면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시다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가 이 계획관리지역의 한 필지의 단일 면적이 만약 만 이상 되면 그때는 단순히 중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시행을 감안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우리 세종시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에 널려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계획관리지역 찾기가 힘든데 세종시는 널려 있거든요. 그 거래 단위 면적이 만 이상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중개 알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건물을 세워서 좀 중개 거래하게 되면 더 큰 돈 벌 수 있는지 입지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히 봐주시고 한번 시행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아파트는 다 모르겠는데 우리 녹간농자에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녹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 중에 가장 잘 개발되어 있는 개발의 상징이거든요. 그 개발의 상징은 주상공회나 가능한 것이지 녹간농자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상황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지역주택조합 1만 12년 하시는데 12년 차에 1100세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하시면서 성공하셨거든요. 10년 동안 뭐 저한테는 전화 안 오셨는데 그냥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하신 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인생 바뀌시던데요, 그분. 하여튼 저걸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걸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3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끝나는 거 오늘 한 35분에 끝냅니다. 문제 풀이까지 해서 35분에. 더 할 수 해도 쉬었다십니다.